삼성전자가 갤럭시 S10 5G를 다음 달 5일 출시하기로 하면서 국내 이동통신회사들도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상용화라는 기록에 이름을 새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내 IT 업체들은 벌써 클라우드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상재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당초 3월 말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었던 이 삼성전자의 계획이 잠시 늦춰지기도 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상용화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3월 말 5G 모델을 출시하기로 했던 삼성전자의 이 품질 안정화 작업이 다소 늦어지면서 어, 세계 첫 5G 스마트폰 상용화 타이틀을 어,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다만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공지를 통해서 어, 갤럭시 S10 5G 모델을 사전 예약 없이 오는 4월 5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삼성전자는 기존 예약 판매 일정대로 진행하면 예약 판매 후 실제 제품 출시까지 일정이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어, 사전 예약 판매를 기다린 고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 반면 미국 이통사 버라이즈는 다음 달 11일 우리보다 약 일주일 정도 뒤인데요. 아, 모토로라의 모토 G3에 5G 동그을 부착한 모토 모드를 통해서 어, 첫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이제 준비를 마쳤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통신사도 4월 5일 첫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끝냈나요? 네, SK텔레콤은 어제 보도 자료를 내고 세계 1호 5G 스마트폰 출격 준비를 완료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SK텔레콤은 지난 두 달간 분당 사업에 위치한 5G 디바이스 테스트랩과 상용 현장에서 이 5G 네트워크와 스마트폰 간 연동 시험, 인터페이스 검증, 주파수 적합성 등 수천 가지 항목을 테스트했는데요. 어, 그 결과 갤럭시 S10 5G 양산을 위한 핵심 테스트를 25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SK텔레콤은 공장에서 생산된 양산 제품에 대해서 납품 검사를 이번 주에 실시하고 이를 거쳐서 5G 스마트폰 첫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나 네, 스마트폰 출시를 시작으로 5G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수많은 융복합 사업이 유치된들될 텐데요. 업계 동향은 어떤가요? 네, 5G 상용화 이후에 가장 핵심 분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아, 클라우드는 기존 저장 장치에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던 컨텐츠를 무선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제공자 서버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5G가 상용화되면 저장 없이 데이터 통신만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늘어나서 고사양 게임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잇따라 이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LG유플러스는 글로벌 게임 업체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g c e NOW를 단독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게임 유저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아, 이 GeForce Now 게임 서버 서버를 국내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5G 스마트폰과 IPTV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게임 사용자들은 포트나이트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PC방에서 즐기던 500여종의 고사양 게임을 5G 스마트폰과 집에 있는 컴퓨터 또 IPTV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보다 약한주 앞서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상용화라는 기록을 거머쥐게 될 우리나라의 기술력에 또한번 놀라게 되는데요. 이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된 만큼 국제적 망신 사례가 되지 않도록 꼼꼼한 마무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